이만큼 남았다 그 역. 이렇게 많이 아쉬워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. 그치만 다들 갈 길이 있으니 마지막 곡을 해야겠죠? 마지막 곡은 요즘 여러분들,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챔피언이라는 의미로 챔피언이란 노래를 준비했는데요. 이거는 아시다시피 댄스곡이에요. 여러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신현이었고 저는 기타를 내려놓고 올 테니 누구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으세요? 누구요? 하얀 오빠? 누구 어디? 범수 씨 말했잖아요. 누구? 드럼 오빠 마이크 주러 갈게요. 이서 오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드럼 치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. 보통 저한테 안 시키시는데 멘트를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멘트하는 거 그죠? 네. 네,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? 네, 마지막 곡을 마무리로 저희 재밌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드럼 오빠 마이크 준 건 정말 오랜만인데 마지막 곡 챔피언이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고요.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크게 따라 불러주시고, 신현이었습니다. 마지막 곡 A Champion Drop the Beat. 다시 이거 MR이 좀 더 빵빵하게 나와야 돼. 지금 약간 어떻게든 살짝 부끄러운데. 간다 못 번쩍했어. 응, 다시 가자. 가. 아, 너 다 못 보는 이게 편장 같지 않아? 아는 나도 그럼 이 편한 줄 알아?
앵콜까지 보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랑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. 정말 준비한 노래가 없기는 한데 진짜 없거든요. 리얼리 없는데 우리 뭐 그거 오빠들 그거 될까 혹시 그 옛날에 했던 그 왜 그 그 뭐 그 있잖아요 그 샥샥샥 하는 그거를 이걸 아시죠? 그 혹시 되나 모르겠네. 혹시 오늘 되나? 오늘 될까요? 그렇다면 와 진짜 한 3kg 빠진 것 같아. 그렇다면 진짜 앵콜 앵콜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앵콜 들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.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왜 때려요 엄마라는 곡 올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진짜 막 때리고 어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. 젊은 날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살짝 나도 내 꿈이 있어요 하면서 자식된 도리로서 아주 건전하게 말대꾸를 하는 그런 송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기타를 메고 올 테니 마조리카 닮은 이노 오빠가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